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이 면허 취소가 아닌 것. 손좀 치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이 면허 취소가 아닌 것은 국가기술단이 면허 자격이 취소될 때, 이중을 면허 취득할 때, 업무를 자격, 국가사업에 자격증 처분을 받을 때. 답을 모를 때는 빨리 답안을 보고, 25번의 4번. 국가자격법에 의하여 이용 미용사 자격 정지 처분.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이 면허 취소가 아닌 것은 일단 1차 위반 시에 국가자격법에 따라 이용 미용사 자격이 취소될 때. 취소한테 받고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할 때는 취소. 빼고 자도 돼. 하시는 경우 티귿 리얼 할수 있는 경우 26번에 내려가도 될것 같아 마키아 26번에 2번 기업 대한 영업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할수 있는 경우 할수 없는 자, 아, 중병에 걸려 할수 없는 자, 그다음에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경우 영업소 전에 등을 할수 있는 경우 중병에 아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영업소 외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할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 외에서 이용하고 미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 중병에 걸려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 중병에 걸려 그리고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 혼례랑 의식에 원래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 시작. 공중위생 영업의 승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잠시만요, 손님. 제가 좀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안 내려가신다면서요? 자꾸 올려달라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저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공중위생 영업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공중위생 영업의 승계에 대한 맞는 것부터 하면 공중위생 업자의 지위에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말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그러니까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하는 게좀 많은데,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중위생 영업자가 그 공중위생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할 때는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하는 법인은 공중
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건 맞지. 그건 맞는 거. 영업,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의 하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가나 국채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어쩌고저쩌고 공중위생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말이 많아. 처분 기준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 이외 장소에 이용 생겨 지키지 않는. 관계 공무원 출입 검사. 아, 이거는 300만 원이구나. 나머지는 200만 원이고. 일단 처분 기준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보통 200만 원인데, 이거는 규정 위반해서 영업소 외에 다른 장소에서, 규정을 위반해서 다른 장소에서 이용이나 미용을 업무를 시작한 자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위생교육은 매년 3년마다 위생교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 장소야 되는데 이 장소에서 그럼 200만 원 내야 돼. 그리고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 더러워. 그럼 200만 원 내야 되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오데 토일렛 오데 코롱 샤워 코롱 퍼퓸 오데 퍼오토코샤퍼오토코샤퍼오토코샤 제일 높은 건 퍼퓸, 그 다음 오데 퍼퓸, 그 다음 오데 토일렛, 그 다음에 오데 코롱, 그 다음에 샤워 코롱이니까 퍼오 토코샤, 퍼오 토코샤, 퍼오 토코샤, 퍼퓸, 오데 퍼퓸, 오데 토일렛, 오데 코롱, 샤워 코롱, 퍼오 토코샤.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으로 봐. 높은 순. 퍼퓸에서 오데 코롱, 퍼퓸, 오데 토일렛.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29분 1분. 퍼퓸, 퍼오토코샤. 유효성. 화장품의 요건 중 제품이 일정 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것. 변색, 표취, 미생물 오염이 없을 기간은 안정성이구나. 화장품의 4대 요건은 안정성, 안전성, 사용성, 유효성,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유용성, 사용성인데, 안정성에서는 이제 변색, 변취, 변질되는 걸 막는, 분리되지 않는 것. 변질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용성인데 안전성, 독성이 없는 거고, 안정은 미생물 오염, 사용감이 좋은 거, 유용성은 자외선 차단이나 미백 주름 개선이고. 잠시만요, 제가 여기를 풀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저기요. 자는 척 하지 마시고요. 여기 문제 보인다. 그러고 있어. 자외선 차단 성분의 기능이 아닌 것은?
미빅 대응 일공세전소 일단은 노화를 막는다. 일광 화상을 막는다. 과색소를 막는다. 일광 화상을 방지하고 과색소를 침착하고 그 피부 노화. 미백 기능 성분으로 미백 기능 다른 그런 거 있지. 그리고 어떡하라고? 어떡해, 받쳐달라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응, 그런데? 어떡해. 아이고, 졸려. 어이구, 졸려. 어떡해. 뭐 어떡하라고? 올 거야? 올 거야? 옳지. 화장수 역할로는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청량감, 남은 클렌징 잔염을 제거작용, 피부의 pH 밸런스 조절, 수렴작용. 화장수 역할에는 수렴작용, 그다음에 피부에 노폐물 분비를 촉진시킨다. 노폐물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한다.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pH의 균형을 유지한다. 균형을 유지하고 수분 공급, 그다음에 노폐물 분비는 이게 촉진이 아니구나. 피부의 수렴작용, 수분 공급, pH 균형. 약물에서 추출된 동물성 왁스는 그 양이털에 추출한 동물성 왁스는 라놀린이다. 양모에서 추출한 동물성 양라하고 스쿠알레는 상어 스쿠버 다이빙 할때 이제 상어 만날 수 있으니까 상어. 스쿠버 다이빙 할수 있을 때 상어를 만날 수 있으니까 스쿠알레는 상어. 그 다음에 레시티는 콩기름. 레콩. 레콩. 그 다음에, 됐어. 라놀리는 양라. 양모에서 추출한 동물성 왁스는 라놀린이고, 다음에 세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피부 노폐물 제거하기 사용하는 거니까 진짜 제거하기 34번에 4번 세정제는 가능한 피부의 생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일단은 대부분 비누는 알칼리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산 염기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치.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비타민C, 비타민E를 사용한다. 근데 이게 피처 피부 장벽에 고정 지질 제거를, 지질 성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이나 잔여물을 제거하는 거니까. 일단 세정제에서는 활성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C랑 E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알칼리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의 산과 염기 균형을 영향 미친다. 잠시만요, 저 이거 한장 넘기고 싶거든요. 손님. 일어나라. 됐어. 바디 샴푸가 갖춰야 할 이상적인 성질과 거리가 있는, 아. 각질 제거 능력. 각질 제거 능력. 적절한 세정력, 풍부한 거품과 거품의 지적성. 높은 안정성. 각질 제거까지는 필요가 없지, 바디 샴푸인데. 그럼 각질 제거제를 사겠지. 적정 세정력은 아우, 너가 자니까 나도 졸리다. 파일에 두께와 정도의 파일에 두께. 글이 숫자, 파일의 거칠기는 높을수록 부드럽다. 어구, 졸려. 부드럽고 가늘며 하얗게 되어 내일 그지 구울 상태의 질병. 흔적인 신경 생기. 내일 그지 굴곡진 상태. 내일 병. 위축되네. 중요한 증후군에 대해 전체 부족한 조현화증. 계란, 아. 계란 껍질 내일이구나. 하얗게 되네. 그 굴곡진. 부드럽고 가늘며 하얗게 되네. 끝이 굴곡진 상태의 증상으로 질병, 다이어트, 신경성에 기인되는 내일 병명으로는 계란 껍질 내일이다. 조현호증. 계란 껍질 내일이다. 아, 이게 이거는 조현화증인데 인체를 구성한 생태학적 단계로 인체의 기능적 기본 단위를 세포, 그다음에 각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을 체내 기관을 이루고 인체. 미안해. 일단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기관, 계통, 인체이고, 일단은 세조기, 세조개, 세조기계인. 세조, 당연한 건 헷갈릴 수 있어. 세조개 먹고 싶으니까 세조기, 그 다음에 개인. 다음에 내력에 대한 틀린 것은? 상추 이 집트 거대 상추 이 집트 나라는 내 집트에서는 이 나라는 관목에서 빨간색과 오렌지색을 추출했다. 거대 집트에서는 해나에서 빨간색 오렌지. 거대 집트에서는 빨간색과 오렌지색을 추출했고 내일 관련 지금까지 5000년에 걸쳐 변화되었대. 5천 주무시는 건가요? 거기에 홈케어 용도 비트코인을 찾는 목적은 모르는 것은 실금 2번 맞고요. 비트코인은 피부에 트인트먼트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왜 스팀 부족은 얇고 잘 찢어지는구나. 내일의 멜라닌 색소 작용 무반정. 리버스 무반정 멜라닌 색소 작용하고 과잉 성장으로 두꺼운 내일은 유전 질병 감염. 거랑 파진 내일은 아양 결핍 거도한 푸셔링 순환계 이상. 붉거나 검붉은 내일은 레시티는 얇고 잘 찢어지는 게 레시티. 고령 파진 내일은 아영 결핍 고 과도한 보조. 레시티는 부족하면은 만성 질환 등으로 생기는 내일 질환은 얇고 잘 찢어진다. 이거는 레시틴이 부족해. 손톱이 이제 얇고 잘 찢어지는 거는 레시틴 부족하면은 네일아트를 많이 하면서 얇아지고 잘 찢어지는 거는 이제 레시틴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지.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밑에 위치에 가서 그거 좀 넣을까 하면 멜티 크기 잘 두께 잘 플레이트 가리가리 두께 조절한다. 내일 매트릭스의 가로 길이는 베델 길 가로 길이는 내일 매트릭스의 세로 길이는 네, 플레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 손 발톱에 세포가 생성. 매트릭스. 세포가 생성되고, 매트릭스의 세로. 세로 길이는 네일 플레이트의 두께. 플레이트의 두께를 결정하고, 매트릭스 가로 길이는, 네일 매트릭스 크기, 세로 길이 두께에 따라 플레이트. 그건 아니고. 내일 매트릭스는 내일 세포를 생성시키는데 필요. 내일 매트릭스는 내일 세포. 매트릭스는 내일 세포를 생. 졸지 마세요. 지금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거죠. 여기요. 똑똑똑. 똑똑똑. 내일 매트릭스는 내일 세포를 생성시키는데 필요한 선소를 모세혈관으로 통해 공급받는다. 저기요, 마키님. 여기서 내가 이제 고구마라고 말하면 놀래에 자빠진다. 하지만
공부해야 될게좀 남기 때문에 아직 깨우지 않겠어. 내일 매트릭스는 내일 세포 생성 시킨 대필요. 네. 왜 이렇게 잘 자니? 아까도 나랑 같이 꿀잠 잤으면서. 아니, 저랑 어제 1시쯤에 잤거든요? 제가 뭐좀 하다가. 옆에서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불 속에 맨날 들어온다고 이렇게 긁어요, 저를. 이렇게 열어줘. 문 열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불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럼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러고 잔단 말이죠. 코도 골아요. 근데 강아지는 아직 아기라서 그런지, 애기라서 그런지 더 자야 된대요. 내일 매트릭스는 내일 세포를 생성시키는데. 내일 매트릭스는 내일 세포를 필요한 산소를 모세혈관을 통해서 공급받는다. 중간근에 속하는 것. 중수근에는 배특골강근, 장측골강근, 충혈관. 에? 중간에 속하는 게 벌레근이라고? 맞네. 벌레근이 중간근에 속하구나. 손의 중간근은 벌레근에. 다음 중 뼈의 구조가 아닌 것은? 뼈는 골막, 골, 조직, 골수건, 골단으로. 골막, 골조직, 골단. 골막, 골수, 뼈의 구조. 골막, 골수, 골조직, 골수가. 일단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구조는 골막, 골수, 골단, 골수강, 골 조직. 골막, 골수, 골막, 골수, 골조직, 골단, 골수, 아, 골수, 강. 골막, 골단, 골조직, 골수강, 골단. 그건 틀린 것은? 르누라가 손톱. 엄마 거 이거 다 취소. 건강한 손톱의 조건으로는 12에서 18%의 수분을 함유해야 되고, 네일패드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유연성과 강도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필요가 없는 거는 르누라가 선명하고 커야 된다. 르누라는 이거거든요. 요거 여기. 여기 흰 색깔 보여요? 흰 색깔 이게 르누라인데 이거는 선명하고 커야 된다. 이거는 지금 건강한 손톱의 기준에 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12에서 18% 수분, 네일 배트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유연성 강도에 비해서 틀린 것은 소진도 가장 빠르게 소진도 여성분 남성이고 인터파이저.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성장 속도가 빠르네. 아, 손발톱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빠르고, 이게 1, 2, 3, 4, 5. 1, 2, 3, 4, 5. 중지가 1, 2, 3, 4, 5. 소지가 가장 느리게 자란다. 또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알코올 소독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알코올 손이랑 피부 상처에 사용할 때는 알코올 농도를 70%로 하고 그다음에 크레졸은 3% 97% 물을 해서 소독액에 사용한다. 포르몰린은 1에서 1.5 수용액 쪽으로 사용한다. 과산화 수소 3% 용액을 피부 상처에 소독에 사용한다. 과산화 수소 3%를. 그리고 한국 내 미용 역사 가장 거리가 먼 곳은 콜리셉트 전술적 의미로 시작할 때 1990년대에서는 전체 대중화되었다. 98년 민간 자격제도가 도입해 시행되었다. 생중에 전술적 뿌리부분의 문신 비는 인도. 이건 인도지. 이건 한국. 내일 두 군데로 이동하지 않고 생활수치 생애 질병 손절 경우는 위생 처리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오니키야. 오니키야 조카병 위생 처리가 안 좋았어. 시대부터 주술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1990년대부터 내일 산업이 대중화되었다. 대중화되었고, 1998년 민간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건 인도지. 인도는 문신반 이용해서 색소를 넣었다. 그리고 네일 도구를 질결이 더 중요를 발생하는 것을 띠연성. 55번 좀 풀고 싶은데, 잠깐만. 잠시만요.
않도록 한다. 아이폰이 기음이 손상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착한다. 내일 봄이 틀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조정하여 장착한다. 일단 측면에서 볼때 내일 봄은 말하며 각질 및 굳은 살 제거, 발톱 모양 정리, 큐티클 정리, 발 마사지, 네일 아트 등이 포함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았어, 안 할게. ASMR.